자, 박정식 대표님은 오늘 바이든의 입김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정책이나 경제계를 흔드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이야기에 주목을 하셨습니까, 대표님? 네, 이미 이제 이 키워드가 이전 시간에도 한번 다뤄졌더라고요. 근데 네. 다시 한번 또 다뤄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성과를 집중으로 홍보하는 3주간의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투어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미국의 모든 지역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하기 위해 400억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52조 3천억 원 자금을 할당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5G 통신 장비 관련 주들이 좀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초고속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은 필수품이고 2030년까지 모든 미국인이 초고속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강력하게 정책적으로 지금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좀 많이 침체를 겪었던 이 통신 장비 주들이 어느 정도 반등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전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그 큰 땅덩어리에 다 할 수 있을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는 좀 의문이긴 하지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5G 관련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서는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이 트리거가 되면서 좀 상승할 수 있을지 어떤 종목을 좀 봐야 할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대표님. 네, 일단은 이제 미국 5G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조금 핫하게 수주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네. 그 삼성전자의 ODM 방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RF텍입니다. 그래서 RF텍은 통신 장비 주들 중에서도 물론 이제 통신 장비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침체 겪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하향 곡선을 장기간 그렸지만 RF텍은 네.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작년까지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속도로 성장을 했던 기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이제 재무 구조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까지만 해도 매출액이 2,500억이었는데 2021년에는 3,500억, 그리고 2022년에는 3,600억, 영업이익도 2020년에 98억에서 2022년에는 200억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 2,383억 대비 현재 이제 시가총액은 이제 상당히 좀 낮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1,50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어서 이번 이슈로 어느 정도 수급이 붙으면서 주가가 이제 서서히 우상향 기조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네. 일단 오늘은 좀 갑자기 상승력이 나오면서 매도력이 좀 나오면서 윗꼬리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서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4,600원대에서 4,4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접근하시는 것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가격이 출렁출렁 거려도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평단에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평균 매수 가격이 형성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시세를 한 번 정도 단기적으로 쭉 뽑아준다면 4,900원 정도 자리는 빠르게 찍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세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상향 기조로 나아가게 된다면 최소한 6,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안정적인 평단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RF텍을 일단 첫 번째 삼성전자 향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 주셨고요. 자, 그럼 한 종목 더 볼까요? 통신 장비 쪽에서. 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통신 장비 쪽에서 실적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만들고 있는 업체 솔리드를 한번 보도록 솔리드요.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도 유무선 통신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이고 LTE뿐만 아니라 5G까지 통신 환경을 위한 다양한 장비를 개발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이 버라이즌이나 T모바일 등 북미 시장의 대형 통신 사업자에게 이제 공식 벤더로서 제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어떤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시세가 좀 강력하게 나왔지만 마찬가지로 조금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5,500원에서 5,450원 정도 자리까지 좀 분할로 평단을 만들어 놓는다면 다시금 시세가 나올 때 5,700원, 5,8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안정적으로 단기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시세가 조금 더 강력하게 나오게 된다면 한 6,150원 정도 자리까지는 뽑아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 기회를 틈타서 안정적인 평단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솔리드와 RF텍을 일단 박정식 대표님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워낙 이 5G나 통신 장비 쪽에 종목들이 많이 눌려 있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엄청나게 많이 겪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반등할 수 있을지 일단은 바닥을 좀 잡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포인트를 알려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바이든의 이 게임, 이 통신 장비 쪽에 오랜만에 훈풍이 불어왔는데 하창원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대한광통신이라는 기업을 네, 설정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단 국내 유일 광섬유 광케이블 일관 생산 체제를 갖춘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또 이제 광섬유 부분으로 나왔을 때는 사실상 시장에서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또 재건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약간의 역기임 현상이 있어서 주가의 급등력이 나왔다가 이제 일부 차익 실현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사실상 바이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든 정부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는 조금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제 뭐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수주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바이든이 언급했었던 부분들 중에서 이제 광섬유가 부족해서 초고속 이 인터넷이 좀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성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이제 미국 지역과 유럽 쪽에서 특히나 미국 지역에서 좀 이 매출 캐파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분기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은 이 자회사에서의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매출 비중 자체도 상당히 좀 높거든요. 순익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조금 이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연결 재무제표를 보시더라도 반기적으로 봤을 때 뭐 수익 같은 경우도 거의 절반 이상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했고 순익도 흑자 전환을 했는데 그 폭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섬유 쪽에 대한 언급들이 직접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이 종목을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광통신까지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까지 저희가 챙겨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박정식 대표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면 자, 어쨌든 뭐 좋은 훈풍, 바이든 대통령에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동안 5G나 통신 장비주들이 워낙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이벤트나 모멘텀으로 추세 전환까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은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리라고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눈높이를 잡아야 될까요? 일단은 이런 섹터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시장의 흐름과 그리고 트렌드에 맞춰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 통신 장비 섹터는 이미 이제 몇 년 전에 강력하게 좀 부각을 받은 경향이 있고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좀 소외는 받고는 있지만 네. 오늘 언급드린 종목들은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통신주들은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좀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종목들은 우상향 기조로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통신 장비 쪽에서도 실적이 좋다면 트렌드에 상관없이 우상향 기조를 안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